전남의 고품질 친환경 쌀이 경기미나 충청미로 둔갑해 전남이 아닌 타 지역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정작 저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전국 평균보다 두세 배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 지원이 오히려 저품질 쌀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매년 70만 원에서 120만 원의 단지 조성비를 받습니다. 여기에 직불금으로 다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유기질 비료와 같은 농자재도 무상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렇게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전남 친환경 농업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두세 배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관행 농업보다 약 한 20, 30%가 높아요. 그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전남은 친환경 농업 가운데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무농약 농법 비율이 85%로 50% 안팎인 경기, 충남, 제주보다 크게 높습니다. 농업이 없다면 누가 할 사람이 없죠. 보조금 그것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믿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고생스러워도 하는 거예요. 일부 농민들의 경우 보조금만 노리고 저품질 벼만을 재배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 쌀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농가가 새누리 지으니까 뭐 파하고 이렇게 막 지었는데 돈까지 더 줘봐요. 그러면은 고품질로 갈 수가 없지. 양도 많이 나오고 뭐 작년까지 주는 이런 애는 건데. 지난 14년간 1조 원의 보조금을 혈세로 쏟아부으며 경작지만 늘려온 전남의 친환경 농업행정. 막대한 혈세 지원이 오히려 저품질 벼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